충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재산이 늘었습니다. 예금과 채권 환수, 주식 등으로 재테크 수단을 발휘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재산이 1년 만에 31억 원 줄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임위 활동으로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체 재산은 507억 원.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네 번째 재력을 보였습니다.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채권 환수와 비상장 주식 취득 등으로 3억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구입한 도종환 의원도 3억 원 증가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배우자가 경기도 안성 땅을 집중 매입하면서 토지 관련 재산만 2억 넘게 늘었습니다. 이 밖에 경대수 2억 6천여만 원, 권석창 1억 2천여만 원, 이종배 9천여만 원등 재산 증가를 보였습니다. 오재세 의원은 외국에 나간 둘째 아들 뒷바라지로 3,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달라진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은 국회 공보에서 고위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은 관보나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